자, 들어갈게요. 자, 스탠바이. 자. 빨리 비워 주셔야 되나 봐요. 그건 아니야. 절대. 감독님이 어? 스피디. 어,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그냥 등장하면 되는 건지. 머쓱하네요. 이게 갑자기 뭔 머선 이게 머선이? 와, 대박. 안녕하세요. 이거 인정 욕구에 화신. 자, 굉장히 귀한 손님이 곽신의 LP바 찾아주셨습니다. 자, 작사가 김인하 씨. 반갑습니다. 아니, 대본에도 없이, 왜냐면 지금 제가 아는 인맥 중에 제일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요? 와, 근데 와, 대박 사건이네. 진짜예요? 아, 진짜 네. 놀라신 거 맞죠? 약간 뭐 하긴 네가 올 법하지라는 느낌. 좀 약했어요.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런 느낌. 아, 다시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 되게 놀란 게 이 정도인데. 그건 그래요. 또 제가 오늘 또 제작진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선배님 나오신다고 그 출연을 흔쾌히 또 허락을 하셨다고 작사가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바쁜 친구거든요.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앞으로도 윤상 씨 섭외하실 때 필요하면 그냥 부럽처럼 생각해 주시면 아, 와우. 10분만 와서 털어줄 수 있냐 하면 아, 근데 와서 하고 가고 이야, 마트에만 원 플러스 원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학 마치고 와서부터의 그렇죠. 시작은 김인하 씨로부터 뭐 시작됐다고.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로 치면 거의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저 그 당시 나이 때는 완전 거의 삼촌뻘인데 황치훈 씨의 추억 속의 그대라는 예. 노래를 보고 저 아저씨는 너무 멋있다. 그래서 막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김민우 씨가 이병열차 안에서 부를 때 사랑일 뿐이야 말고 이병열차 안에서 부를 때 딱 반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두 곡이 같은 작곡자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뭐 강수지 흩어진 나날들 시간 속의 기억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작곡자 이름이 불러와요. 아, 흩어진 나날들. 네, 그것도. 아, 너무 좋죠. 뭐 고라페 향기. 아, 그 박효신 선배도 그 리메이크했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너무 고맙죠. 아.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쭉 곡자로서와 가수로서는 당연한 거지만 무슨 곡 썼는지 다 항상 서치해서 다 듣고. 아. 네. 저는 우선 인하 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싸이월드가 존재하던 때인데요. 김인하 씨 싸이월드 간판의 글이 윤상이 있어 살만한 세상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와,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몇 년 동안 가수 활동 안 할 때인데 이런 팬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보스턴에서 그걸 보고 이분의 진심을 알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한때 팬이었지만 이제는 뭐 동등한 어떤 업계 종사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아직도 굉장히 팬같이 보여주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그렇게 도대체 어떤 점이 그래 나도 궁금하다. 그냥 윤상이 쓴 곡들은 그대로 계속 존재를 해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음악들이 뭐랄까 한 번쯤은 윤상 터치가 들어간 곡 중에 심지어는 아주 편곡만이라도 들어간 것 중에 내가 아 이건 조금 아쉽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놀라울 만큼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반가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좋아해도 어떤 뮤지션은 아 이번 앨범은 약간 흐린 귀로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 곡은 약간 뭔지는 알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계속 정말 황금말을 낳는 우리처럼 계속 뭔가를 계속 이제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하면은 무조건 나는 이제 들으면 다 저격 당하니까 그게 뭐 팬심이 정말 뿌듯한 미소가 얼굴에 만연하시네요. 근데 정말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그 실망하게 될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실망을 주게 될까 봐.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게 있죠. 진짜 뭐 농도가 모든 곡을 들었을 때 막 다 지려버릴 수는 없었겠지만. 아, 근데 역시 작사가님답게 그 정말 그 쓰시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이제 너무 저렴한 단어를 실제로는 사용합니다. 예. 어느 정도냐는 다 약간의 땀방울은 이제 맺히느냐 아니면 정말 폭풍 오열을 하면서 온갖 막 그게 되느냐의 차이지 그냥 별론인데라는 쪽으로 이제 간 적이 없었던 거고 저는 이제 좀 종합하건데 이게 실망이 될 일이 없겠구나. 어떤 걸 만들든 내가 이제 설득될 준비가 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유상 씨를 딱 보면 오디션 프로 같은 데는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프로페셔널해요. 네. 근데 무슨 뭐 무슨 꽃보다 청춘 뭐 집밥 백성생 이런 예능에서 보면 네. 엄청 허당에다가 프로그램에 약간 민폐도 끼치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보면. 그럼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 진짜? 상영! 상영! 윤상! 형 왜 안 오시지? 상영 미쳤어. 저 오늘 밥 처음 해봐요. 저기 쌀이 어디 있다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 실제로는 어떠세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단체 생활을 하실 때 모습이잖아요. 네. 또 그 누구한테 민폐 끼치 되게 싫어하시긴 해요. 그래요? 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김이나 씨 앞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좀 하시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일단 같이 여행을 안 갔다는 게 굉장한 다행이고요. 제가 민폐 캐릭터인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 꽃보다 청춘을 보고 예능 하시면서요. 네. 그걸 해봐야지. 나름 큰 충격이셨을 텐데. 아 진짜 저는 와 이게 편집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반박자 늦어요. 뭔가. 다 나갔어? 나이가 50이다. 무엇이에요? 손 잡고 가자. 그리고 가운데 보고 있지. 잘 고민하세요. 자. 저게 나구나. 와 저의 진짜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근데 단언코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어디 먼저 가자고 한 적은 없어요. 가자니까 간 거지. 제가 애들 불러놓고 민폐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네,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작사가님도 또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그건 진짜예요. 네, 왜냐면 네. 제 주변에서 이제 뭐 비슷한 또래의 뮤지션 분들도 예를 들어 유희열 씨라든지 김영석 씨라든지 보면 항상 되게 뭔가를 부러워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유희열 씨 같은 경우는 들어봤어? 몇 번 트랙 들어봤어? 막 하면서 서로 최애곡 뽑고. 곡을 쓰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옛날에는 특히나 없었던 그냥 리얼 악기를 쓰되 거기다가 그거를 또 윤상 스타일의 사운드로 매만지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게 되게 영향을 과거에 미쳤었던 게 좀 크게 자기들을 성장시킨 게 있다라는 말을 전언으로 들었어요. 김이라 작사가하고 많이 작업을 하셨잖아요, 보면요. 네. 근데 프로듀서 윤상의 작업 스타일은 어때요? 뭐 잠만 자고 막 작업하고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일단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디 멀리 유배가 있는 양반이 있는데 예예 예, 예. 스스로를 유배시킨 어. 가서 제발 마마 다시 곡을 쓰셔야 합니다를 한 8-9초려를 해야 겨우 붓을 들고 약간의 이제 시주 쓰다가 아유 난 여기까지다 하고 또 하면 마마 또 가서 해가지고. 다음 주를 뱉으셔야 합니다 막 거의 처음 윤상님과 함께 만들었던 게 이제 가인의 돌이킬 수 없는 이유였는데 그게 정확히 데모를 받기까지가 거진 1년 데모를 봤는데 1년이라고? 네, 왜냐면 그때 곡을 안 쓰시고 처음에는 그냥 안 해, 나 지금 못해 였다가
이런 거 어떨까 하고 나오기까지가 거진 그런 시간이 걸렸었어요. 아, 그러면 그 같은 아티스트로서 월간 윤종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진짜 거기서 이제 리스펙트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연간 윤상으로. 아 연간도 안 돼요. 곡을 안 쓰시니까. 연간도 힘들지 않을까. 연간도 힘들다. 근데 이래서 제가 김이나 씨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그때만 해도 제가 가요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읽지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김이나 씨가 저를 그렇게 푸시하고 뭔가 제가 완성이 덜 된 것도 좋게 들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현실을 알게 되고 이제 제가 작곡 팀 원피스라는 팀을 꾸리게 되죠. 예, 늦으면 안 되니까 공동 작업으로 예. 쪼아줄 사람을 그렇죠 이제 분업화 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팀의 첫 곡도 또 김이나 씨가 캔디 젤리 러브라는 작사를 해주셨고 정말 마법처럼 순식간에 아니 이거가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변했다고 이 곡이 이게 되는데 그 이제 첫 시작이 좀 거기까지가 시작되면 그냥 마법이 시작됩니다.